팻 맥라건이 쓴 책입니다. 여저자인데요. 30년 동안 General Electric, NASA, Citibank 이런 곳의 큰 회사에 가서 이 맥라건 인터내셔널 CEO로 이 자문을 준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문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이 이 능력을 펼치기보다는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강한 신념, 강한 결심으로 얼마든지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만 하고 결심만 했지 이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참 이런 제목을 보니까 꼭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 평소보다 좀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떤 모종의 변화가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마음이 모아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요 흘러가는 물과 같이 그 흘러가는 물과 같이 하루에도 우리 마음에 수천 수만 가지의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을 스쳐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 흘러가는 물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손을 모아서 그 물을 담가서 올려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 담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하나로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쇠 뭉치가 하나 있어도 이 쇠 뭉치가 둥글둥글하면 아무리 이것으로 땅을 팔려고 해도 파지 못하지만 이 쇠 뭉치를 뾰족하게 연필같이 날카롭게 해서 땅을 파면은 깊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이런 곳에 가지 말아야지 우리가 결심만 해보고 우리가 늘 성경을 매일 읽어야지 주일을 늘 교회를 그래도 성수를 해야지 아내에게 큰소리 치지 말아야지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지 이렇게 결심만 했지 우리의 인생에 변화를 주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결심 가운데서 약간 유익을 주는 결심도 있는가 하면 우리 결심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결심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룻의 아름다운 결심 The Ruth's Determination 이 룻의 결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방 모압 여인이에요.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10대밖에 안 되는 여인이 이런 위대한 결심을 낼 수 있을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렸습니다. 나를 따라올 거 없다. 너희들은 각각 어미 집으로 가라. 둘 다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아직까지 젊었는데 너희 민족 너희 신으로 돌아가서 그 젊음을 누리면서 앞으로 살아라. 내가 무슨 새로 신랑을 짝지어줄 수 없으니 돌아가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았으니 너희들은 이 징벌에 연관이 없다. 할 때에 큰 며느리는 입 맞추고 어미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럴 때 나오미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돌아가라. 그러나 오늘 여기서 룻의 결심이 나오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어머니가 되고 어머니의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되리이다. 오늘 세 가지 sermon point. Ruth determination. First, Ruth determination of the great value. Second, Ruth determination of sacrifice. Third, Ruth determination of solitary. 오늘 첫 번째 그의 결심은 큰 가치관을 향한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룻이 이 결심을 한 그 동기가 덕을 볼 동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She has nothing to gain from following Naomi. 그러나 과연 이 룻의 결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오미가 돈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나오미가 앞으로 짝지어줄 남편도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나오미에게 따라가면 자기의 인생이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Naomi had nothing.
But Ruth determined to follow her because she had great values. 큰 가치관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 보장될 게 없고 막막한 고생길입니다. 그런데도 고집스럽게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껏 추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마도 루시 그 시어머니의 효도심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갔다고 할 수 있어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참 시어머니와 그 딸의 며느리의 관계가 좋아서 그저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결심을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별로 그렇게 강한 동기가 아니에요. 왜?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살펴보면 룻의 동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 10년 동안 이 모압 지방으로 내려온 엘리멜렉이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엘리멜렉 시집와서 10년 동안 살면서 엘리멜렉이 그래도 잘못해서 모압으로 오고 결심을 잘못해서 예루살렘에서 모압으로 내려왔지만 그 10년 동안 살면서 그 엘리멜렉의 신앙, 엘리멜렉의 그 헌신, 엘리멜렉의 그 믿음을 보았어요. 엘리멜렉이 정말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것처럼 살았어요. 엘리멜렉은 분명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신앙적인 원칙을 그의 프린시플을 옆에서 룻이 보았어요. 높고 고상한 원리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룻은 통하여서 오늘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룻이 끝까지 쫓겠다고 하는 그 결심은 어떤 효도심에서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신앙적인 동기에서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며느리지만 며느리인 오르바는 집으로 갔어요. 고향으로 갔어요. 룻이 이러한 더 큰 가치관에 대한 선택은 이 룻기가 끝날 때 무슨 결론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죠. 룻은 유대 땅으로 결심한 대로 가서 고생을 무릅쓰고 가서 거기에서 보아스라는 이 기업 부를 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결국은 룻을 통해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이 아침에 결심은 다 할 수 있어요. 목사도 할 수 있고 우리 집사님들도 하실 수 있고 평신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심이 그저 약간의 유익을 가져오는 평범한 결심이냐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할 결심이냐 오늘 이 본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가치관을 가진 결심. 이왕이면 좀 더 크고 확실한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선생님을 만납니다. 버틀러 지오바니. 선생님이 넌 뭐가 되고 싶으냐 앞으로. 저는 조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조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느냐? 저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터득하고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되겠습니다. 날 따라오너라 하면서 그 골목에 가는데 양쪽으로 다 술집이 있는 골목이에요. 그리고 술집에 싹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그 술집 안에 벽에 아름다운 작품들이 쫙 걸려 있었어요. 미켈란젤로는 속이 탔어요. 분통이 터졌어요. 아니 이렇게 위대한 작품들이 이렇게 술집에 있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 이 미켈란젤로가 분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오바니 선생님은 그를 데리고 성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 아름다운 성화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아 하면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럴 때 미칼 내가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도 중요하고 기술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고 훈련도 중요하지만 먼저
목적을 세우라. 돈 벌기 위한 목적, 성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세우라. 14살 때 미칼란젤로가 거기에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10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10대 왕의 인정을 받아서 그 다른 이방 나라에 가서 뽑혀서 간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그런데 다니엘은 이건 마땅하지 않다. 결심을 해요. 결심. 이제부터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해요. 그리고 나는 채소와 물만 주세요. 이방 땅에서 왕의 음식은 전부 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은 먹을 수 없기에 채소와 물만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었던 다니엘. 굳은 결심을 그때 했어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여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율법을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런 아름다운 결심을 학사 에스라가 하였다. 예수님이 소경에게 지나가다가 소경이 고함을 치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시끄러워 소리 지르지 마. 성한 사람도 만들기 힘든 분이야. 너 같은 사람이 만나겠니? 시끄럽다 떨지 말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맞자 그냥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래 나도 성한 사람도 못 만난 사람인데 내가 무슨 만날 수 있겠어. 그만두는 게 좋겠지.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이 바디메오 거지 소경은 마음속에 위대한 결심이 들어갔습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병으로 나서 나는 참 이렇게 힘들지만은 이 예수란 분이 이 귀신도 질병도 오병이어의 역사도 행하시는 그분이 내가 지금 일평생 만날까 말까 하는 이분이 지금 내 옆으로 지나가는 기회인데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나는 끝장이다. 그리고 그런 난감으로 주저앉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고함을 지를 때에 주님이 발길을 멈추시고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차원 높은 요구를 했어요. 주님, 저 요즘 계속 구걸하는데 돈이 잘 안 모아지니까 저 한 만불만 주세요, 주님. 주님, 저 좀 집이 너무 작은데 좀 큰 집으로 주세요. 주님, 저 제 차가 잘 굴러가지 않는데 좋은 차 한 대 좀 구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이렇게 차원 높은 결심을 하고 우리가 나간다면 오늘 우리 아침에 정말 우리의 가슴에 높은 가치관 어떤 신앙적인 결심 이런 결심이 우리 마음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룻의 결심은 눈앞에 이익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포기했어요. Ruth's determination was a determination of sacrifice. 여러분 당시에 이 정황을 살펴보면은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므로 유다 땅으로 따라간다는 일은 그가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시어머니죠 일단. 시자가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것도 고생인데 유대 땅 아주 이방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 유대 땅에 지금 모아 젊은 여인이 간다는 것은 고생문이 환해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동서처럼 오르바처럼 아마 나는 우리 그냥 모압에 있겠습니다. 어미 집에서 어미 신을 섬기고 있겠습니다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똑똑한 여자로 볼 거예요.
거기에 기반을 담고 풍습에 익히며 얼마든지 재혼을 해서 청춘을 즐기며 살 수 있는 인생살이었습니다. 굳이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가라고 해도 억지로 따라 붙는 그 시어머니를 일평생 모시고 살아야 하는 그런 일과 서투른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룻의 위대한 것은 그의 희생, 희생이 있었어요. 희생.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70세 된 75세 된 아브라함이 그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의 가정을 포기해야 되죠. 거기에 살던 친구들을 포기해야 되죠. 하루아침에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야 한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손해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희생을 해요. 떠나요. 왜? 하나님의 부름에 자기에게 있어서는 더 크고 더 확실한 뭐가 있었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게 하고 내 후손과 내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복을 주겠다는 그 위대한 복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주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조금 더 가셔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물을 깊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성경에 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아비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따라가니라. 제자들이여 주님이 부르셨을 때 당장 자기 손에 잡고 있는 그물 생업을 희생하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왜? 그 부름에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서는 참 이 살 빼는 약을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살이 너무 자꾸 찌니까 이 약을 먹기만 하면은 살 빠진다고 그래. 그러나 여러분 그 약을 먹는다고 살 빠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이어트는 약을 먹는다고 빠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 저에게 그래 목사님은 이렇게 항상 날씬합니까? 먹어도 살도 안 찌는데 이렇게. 제 먹는 밥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제가 농사꾼 먹는 밥만큼 매일 세 끼를 그렇게 먹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이렇게 맨날 메르치같이 말라냐고 그러잖아요.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요 살 빼기 위해서는 약을 먹든지 그런 게 물만 마셔도 살찌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목에 여러분들이 살 빼려면 칼을 두셔야 돼요. 칼을. 내가 이걸 안 먹겠다는. 그래야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내 목에 칼을 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혹시 자꾸 내가 살이 쪄서 고민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그 말씀을 권면하고 싶어요. 목에 칼을 두세요. 칼을. 왜 이걸 두느냐? 더 크고 높은 차원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희생. 희생.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심히 우리가 밥을 덜 먹고 자꾸 그렇게 움직임을 함으로써 해야지 그저 약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다 하게요. 그럼 중요한 원칙이에요. 내려놔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러나 사실 이게 쉽지만은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은 현재 가지는 이 작은 유익, 하와가 그 작은 실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 그랬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뭐 그거 실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잘못인가? 뭐 인류가 그것 때문에 다 죄를 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와가. 하와가 뭐 무슨 뭐 도둑질을 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뭐 무슨 뭐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지요. 하나 거 따먹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큰 죄로 여겼어요. 에서가 그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 팥죽 한 그릇이 뭐 그렇게 나쁩니까? 그런데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팔고 세상의 팥죽 요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고 말씀하시고 하와는 그 실과 하나를 따 먹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으로 말씀했잖아요. 원칙이 있다는 게 원칙이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어떤 목표를 도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지 않고는 주님이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지금 몰라요.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여러분 편안하게 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회가 지금 편안하니까 좀 걱정이 돼요. 어떤 시련이 우리에게 부닥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련을 부닥칠 때에 희생을 각오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느니라. 경기하는 선수가 이기려고 할 때 그 매사가 1등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운동하는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들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 안 먹고 잘 것 못 자고 누릴 것 누리지 못하고 그러지만 마지막에 가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편안한 미국에서 좋은 교회에서 우리 아무렇게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시면서 룻과 같이 희생의 이런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사각오의 결심 root determination of solitary. 여기에 보시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도 돌아가라 할 때에 룻이 하는 말이 참 놀라워요. 어머니 자꾸 절 보고 돌아가라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주어 장사하는 곳에 나도 주어 장사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 나를 갈라지면은 하나님이 내게 벌주기 원하다. 여러분 이런 결심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죽을 각오. 여러분 성경에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된 이 성경 보세요. 이때 당시에 어떤 시대였습니까? 다 남자들이 힘을 잡고 있는 시대에 여자가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거. 에스더도 왜 성경에 기록됐습니까? 에스더의 이름으로. 이 둘 여인이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스더도 거기에 보면은 결심이 있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그 결심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살았어요. 룻의 결심 때문에 예수님이 오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사각오에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저 물에 타면 물이고 기름에 타면 기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르바 같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룻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우리 루스라는 이름 많이 가지. 그러나 오르바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마리아가 그 기름 향유를 팍 해서 주님의 발에 다 부었어요. 자기의 모은 일평생 모은 귀한 재산을 그 주님의 발 앞에 다 깨서 부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 여인이 행한 행위가 세계에 기억되리라.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 옥합 향유를 깬 그 아름다운 행위가 오늘 18절에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만했어요. 왜? 굳게 결심했기 때문에. 결심의 열매는 지속이 될 때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굳게 결심해야 돼. 뭐든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15절에 우리가 결론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동서를 좀 봐라. 내 동서 봐. 그러니 너도 가. 그러나 굳게 결심한 룻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안 따라가요. 신앙생활 우리가 할 때 설치지 마. 적당히 해. 저거 봐. 저분도 적당히 하고 있어. 신앙생활 저렇게 해도 돼. 옛날에 목사였대. 근데 저래 괜찮아 우린. 아무개 봐. 권사님이래. 근데 저래. 서리집사가 뭐 날뛰냐 너. 직분 자도 저런데. 그러나 위대한 결심을 한 자는 기준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쫓을 수 있는 것은 룻이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르바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결심을 쫓아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 동서를 봐라 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서는 동서, 나는 나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서는 동서고 나는 나다. 동서 따라가다가 우리 망하게 되는 거예요. 동서는 동서고 나는 납니다. 이러한 결심, 룻의 아름다운 굳은 결심. 그래서 그는 참 복된 여인이 되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족보에 올라간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 이런 룻과 같이 여러분 다 룻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다 룻이 되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의 결심, 굳은 결심, 변하지 않는 결심, 희생의 결심, 하나님 이런 결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들의 결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룻이 결국 끝에 가서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의 결심을 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아름다운 복을 받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